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 딱 천만이네요. 유니온이 낮을 것 같다. 2250, 2225. 아, 966짜리. AD 두 줄짜리. 966을 쓰는구나. 24%. 27%. 아, 이작이 안돼 있다. 아, 이런 거에 하게 되게 좀 찝찝하지 않나요? 나만 그러나. 이작이 덜돼 있어요. 쌍레전드 27%에 24. 84에 05. 8성 쌍레전드. 이탈이군요. 보방공에 방공공. 1추업이죠, 36회. 매핵 럭럭. 돈 많이 썼겠다. 어마무시하게 썼겠네. 딱 봐도 팀 세팅이 돈 많이 썼겠어. 카벨 투고 3회 32초. 돈 많이 썼겠다. 6회 12회 06. 18%에 1.5줄. 두줄 5회 57짜리 추억. 돈 많이 썼겠어. 27% AD 두줄 4회 48에 05. 22성. 6회 48. 아, 이건 무슨 작이냐. 122니까. 주운에다가, 썩경인 것 같은데? 기본이 66 아니에요? 17성 때. 럭 18에다가 궁이 12 오른 건가? 아,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아, 맞나요? 그쯤 돼 있는 것 같아. 6에 45. 크리크리 HP에드 두 줄짜리. 6에 45. 18%. 딱 봐도 돈 엄청 많이 썼겠다. 30% AD. 5, 14, 11. 000에 00힘. 아, 깔끔하네. 보호방에 공고 966. 아, 에디가 레전이네. 그렇군요. 패스는 빼놨고. 아,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근데 이제 540면 아르카나 퍼스 뽑고 왔잖아요. 네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수공을 이제 어디서 땡겨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뭐가 수공만 땡겨오면 되는 겁니까? 네네. 아, 그래서 그럼 이제 마크 원킬을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럼 무기 모두 공포 달면은 수공 올라가죠. 아, 무기만요? 포조도요. 공포로 바꾸면 수공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유니온은 몇 가지 키워야 될까요? 아, 보통 하시는 분들은 최소 6천 이상은 하는 편이죠. 아, 6천이요? 6천이요, 6천. 6천. 저 이제 2천인데. 아, 그럼요. 유니온 키우기가 쉽나요? 좋습니다. 아, 템에 돈 엄청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얼마 썼습니까? 앞자리가 6입니다. 뭐라고요? 앞자리가 6입니다. 아, 그렇게 썼습니까? 제가 보기엔 에디큐브를 너무 많이 지르신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에디큐브로 조금 바꿔가지고 한 30억 정도 번것 같은데. 아, 에디큐브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 갈, 엘큐브 많이 갈은 거예요, 저. 아, 표창은 왜 내전 소리 검입니까? 아, 이제 바꾸려고 이제 메소로 좀 준비했습니다. 아, 200억이 있군요. 네네. 아, 표창 뭐 쓰는 게 좋아요? 간지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무한의 수리검 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한의 수리검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어, 뭐 여러 개 있는 게 좋긴 하죠. 그 다음에 사실 표창 중에 네. 좋은 거는 이제 플레임 표창이긴 하죠. 풀표가 데미지가 02가 더 높을걸요? 아, 그 제가 껴가지고 비교해봤는데 네. 3만 정도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선택 차이죠. 간지냐 이제 플레임 표창이냐. 아, 제가 이제 저 카벨톡 팔고 아케이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지금 다카 오리브로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어, 아케인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세지잖아요. 아대 공격력이 400대 넘어가니까. 아닌데요. 앱솔 22성 있잖아, 그죠? 네네. 그럼 아케인이 있습니다. 17성이. 22성 안 낄 거 네. 아니에요. 네네. 어, 앱솔이랑 비슷할걸요? 앱솔이 더 높았나? 저도 예전엔 알았는데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네.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앱솔일 때는 공격력 50을 더 준단 말이에요. 3카로 네. 빠지잖아요. 네네.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력 50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케인하고 별로 해도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 네. 아데끼는 네. 이제 뭐야 도적들이 네. 4카 5앱이나 3카 5앱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죠. 굳이 아케인 안 넘어가고. 어, 그러면 지금 저 템 세팅으로 말렉까지 해놔도 되는 건가요? 뭐라고요? 저 지금 끼고 있는 4카 5앱 그대로 250까지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네네. 제가 말렙 찍었을 때 주스탯이 2만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나로 예전에 키웠을 때 더 낮았었나? 또 뭐지? 아, 여기서는 뭐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22성을 사든지 네. 놀장을 가져오든지 해야죠. 아, 그리고 나로는 시드링 뭐 쓰는 게 좋아요? 뭐라고요? 시드링이요, 시드링. 저도 시드링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상대 저거 네네. 바꾸는 게 나을까요? 100급이던데 이것도 뭐 선택 차이죠. 어, 더 좋은 게 있으면 돈이 들어가니까요. 깡추업이 낫나요? 보통은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올스텝보다 근데 보통 신고... 성배 사는 사람들 보면은 높은 스펙들 네. 있잖아요. 네. 거의 막 6에 8, 9시 막 이런 걸 사긴 하죠. 어차피 어... 결국에는 섞이게 되긴 해요. 좋은 거 올라갈수록. 그 이제 실로의 몬스터 파커 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누군가 보조에 방송 한 줄만 달면 되나요? 아, 일단은 이건 유니온 찍으면은 해결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달아야 이제 다 하면 한 줄 정도? 아... 많이 달아요? 빨리 할 게 많네요. 유니온도 해야 되고 유니온 8000 찍어야 돼, 그 대신. 뭐냐면은 6000을 찍게 되면은 네. 두 개를 먹는단 말이죠? 네네. 그럼 크뎀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공 방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 그래요. 그럼 8000을 찍게 되면 세 개를 먹을 수 있겠죠? 아, 제가 유니온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유니온으로 크뎀 몇 퍼 정도 때려요? 20퍼요, 20퍼. 칸만 20퍼. 20퍼. 칸 20퍼에 크기에다가 이제 네. 뭐야 은얼 같은 거 들어가고 그러면은 더 많이 올라가죠, 크뎀이.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25퍼 올라가면 크뎀이 85퍼에 슬샵 8퍼인가? 맞죠? 네네. 어, 94퍼. 와. 그렇게 되지? 되죠? 어, 그게 바로 유니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장식이랑 얼짱 바꾸려고 하는데. 아, 네. 뭘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그, 지금 본 게 마이스터 심볼이랑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얼짱의 선택지. 네. 데미안. 아, 그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이스터 심볼. 그 정도는 갈만한 것 같은데? 20성이나 놀시비. 그 다음에 이제, 네. 눈장은. 네. 불빛만 아니면은. 카플마토스. 아, 뭐죠, 이름이? 카플라토스. 파플라토스 마크. 파플라토스 마크. 그 다음에 아, 카오스 피크빈 마크. 그 다음에 수 루즈 컨트롤 머신. 아, 얼마 전에 불빛말을 먹어가지고 가다가 터져가지고. 아, 카플 보면 불빛만은 20분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네. 카플마가 22성이나 놀12가 가능하죠. 그 다음이 루즈 컨트롤이고. 그다음에 펜턴트는 이제 놀장이 있죠. 메커가 있으니까. 메커 빼고 라선 펜 놀시비 이런 거 괜찮아요? 아, 그럼요. 그거 좋죠. 지금 공격력이 1안이에요, 메커네이터는. 네네. 그럼 놀시비를 가지고 오면 확실히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긴 하겠죠. 방금 제가 그 7보장 세트를 못 봤는데. 네네. 그러면 보장 하나 더 빼는 게 낫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응축이 빠지면은 또 보장 깨지는 건 똑같은데요, 뭐. 아, 그럼 아예 5셋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네네, 궁금한 거 많이 해결됐습니다. 유튜브 자주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에드큐브를 확실히 많이 쓴 거 같아가지고. 뭘 좀 아시네요. 아, 네, 그냥 딱 보면 알죠. 너무 유니크. 에디만 봐도 돈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유니온 열심히 키우시고. 네, 고생하셨습니까? 아, 더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누구요? 고맙습니다. 님, 별풍선 100개 상어는 영어로. 아,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그 어빌리티 마지막 줄은 맥으로 할까요? 아니면 크왁을 노릴까요? 마지막 줄 아니요, 그죠? 네네. 이게 크악이 이탈이 되면 위 두 번째 줄 20% 넘어가거든요? 네. 선택이죠? 답은 없어가지고. 나로도 어떻게 보면 자유긴 한데.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그, 방부, 템 좀 사려면 거의 럭퍼 붙어 있는 걸 사나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자기가 무지 세요. 네. 악세사리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굳이 자기 퍼센트 달린 게 필요가 없는 거고. 아,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거의 반지는 뭐 쓰나요? 버서커 그런 거 쓰나요? 교환 가능한 걸 써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모탈링 세트에다가. 네. 마이스터링. 올마이티링. 이렇게 많이 쓰죠. 펜던트는 그거 밥이 안 되는 거 거기다 쓰나요? 베어스 그린이라든지 울프스. 네. 요런 것도. 똑같은 이름이 된 건 안 껴지고요. 이름이 달라요. 두 개 낄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네네. 베어스 그린, 베어스 레드 이렇게 되는데 베어스 그린 두 개는 안 껴지고. 네. 눈장식은 안경. 미카엘라의 안경이 있고, 얼짱은 샤이닝 같은 거요. 거의 근데 보통 어디 부위에 맞추나요? 눈장식이나 얼장식은 비싸던데. 어디 맞추냐고요? 네. 전 9개 다 맞췄는데요. 맥 100%에 아예 220이야? 저 아예 220에 매입팩이요. 하프가 세 줄이어가지고. 광부템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 보통 맞추시는 분들 보면은 네네 아획 두 개에다가 한두 개 아획 두, 하나 두 개 정도에다가 네 매액 100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정확히 매수를 떨구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네네 그게 이제 67% 아액 67%에 매액 100% 맞추면 되니까 보통 신 받는 거하고 재물비 생각하면 보통 한 줄 정도 되더라고요. 아액 20에 매액 100 매액 챙겼어요. 그러면 하프이어링 쌍매액에다가 그냥 저거 테네브레스나 올마이티 이런 거 찾아야 돼요. 교환 가능한 걸로 하는 게 좋긴 하죠. 나중에 대팔 수도 있으니까. 저 원정대 반지 저게 1작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메이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다 못했어요. 이건 또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죠. 테네브리스 원정대 반지. 애매하군요. 차라리 테네브리스 반지가. 네, 그 진짜 다른 템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반지는 되게 아쉽다고 하더라고 전부 다. 아, 그쵸. 작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2작이 남아가지고. 근데, 대충 어느 정도 궁금한 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 더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